주부. 저희 집에는 각자 마시는 물들이 달라요. 신랑 거는 주한 맛에 보리차 맛이고, 제 거는 야채수 물이고, 따로 보관하시네요. 종류도 다양하죠? 건강차 맛입니다. 부지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녀가 이렇게 물에 신경 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죽이고 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4년 전 위암 판정을 받은 이후 이 특별한 채소수를 알게 됐고 현재 꾸준히 마시고 있다는데요. 조남현 주부의 건강 비법인 채소수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우엉, 당근, 표고버섯, 무청, 무를 넣고 1시간 동안 은근하게 끓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오, 색깔 봐봐요. 건강해 보여. 네. 이 야채수 먹고 나서 깨끗하다고. 그러니까요. 채소수를 물 대신 자주 마시면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데 근데 이상하게 얼마 전부터 이 물을 마시면 복통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간단한 세균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따지 않은 생수와 주부가 먹던 물통을 준비해 세균 수를 확인해 본 결과 주부가 먹던 물에서 무려 10만 마리나 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여러 가지 장내 세균들도 있었고 그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세균이 생긴 이후 뭔가 봤더니 늘 입을 대고 마시던 재활용 페트병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쓰세요? 거의 95%는 정수기 물 먹고 있어요. 편리한 점에서. 정수기는 그래도 필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정수기 물은 좀 깨끗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생을 위해 무려 7년간 정수기 물만 먹어왔다는 강수정 주부.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거다 보니까는 좋은 식재료,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부터 왠지 모르게 신경이 더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수기는 사실 기계다 보니까는 홍보를 만지면은 너무 고장날 것 같고 가끔 관리 잘 됐나 청소가 잘 됐나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러게요. 정수기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전문가에게 확인을 부탁해봤습니다. 필터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지만 이제 물이 직접 흐르는 직수관 교체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깨끗한 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정수기 안에 내부관이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청소는 물론이고 1년에 한 번은 관을 꼭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건강을 위해 마시는 물, 조금만 신경 쓰면 깨끗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물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게 보내세요. 안녕.